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민생토론회에 참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감기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역시 이 갈등 부분에 대해서 후유증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완전히 입을 닫았습니다.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으로 읽힙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오늘 출근길에 자신이 사퇴하지는 않겠다. 자신의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늘 비대위원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민주당 부분에 대해서 공격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586 운동권 세대의 특권의식을 청산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자신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퍼부었던 김의겸 이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김의겸의 가짜뉴스를 비롯해서 앞으로도 민주당의 가짜뉴스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뭐 야당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갈등을 놓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한동훈 위원장이 그 마포에 김경률을 출마시키겠다, 정청래와 맞붙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절차상에 약간의 오버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실수는 이미 뭐 인정을 한 것이고 김경률 자신도 인정을 한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도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그 출마할 사람들, 출마를 준비해 온 사람들, 이재명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청래 지역구도 어떤 대항마를 내세워서 이렇게 저격 공천을 하고 또 이런 바람몰이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게 인재 영입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비대위원장 차원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사전에 그 지역에서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했다. 그런 좀 디테일이 약했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정영환 위원장이 김경률이 마포에 출마하겠다라고 한 것은 이게 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입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윤 의원을 비롯해서 일부 친윤 의원들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단톡방에 한 언론 보도 이 자료를 올려서 당 전체의 의사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이용이한 행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이용이 지금 뭐 이간질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한동훈 비대위를 흔든 것 이건 절차상에 내용상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K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집어서는 이용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이 이용의 이번에 행태는 문제가 있다라고 짚으면서 이제 이번에 이 김경률과 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률은 또 사과를 했습니다. 자신이 한 발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마리 앙투아네트와 비교를 한 것 그 다음 이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혀라 라고 하는데 윤재욱 원내대표가 그 부분은 당의 기조와 맞지 않다라고 경고를 하는데도 저건 뭐 TK의 생각이다 수도권은 망한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TK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고 이 비유가 잘못됐다라고 사죄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의 이번 갈등 원인이 어디에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이 되풀이될 가능성은 없느냐 무엇을 지금 해결을 해야 앞으로 이것이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 스스로도 지금 굉장히 서로를 잘 알고 있고 굉장히 호흡이 잘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주변에서도 국민의힘 주변에서도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일이 이렇게 불거졌다. 그러니까 이 서로 믿음이 있는 이 사이에서도 이런 갈등 관계는 얼마든지 정치권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권력 투쟁이냐? 아직 권력 투쟁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이 뭐 현역 의원들이나 또 당원들의 지지는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쏠려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한동훈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동훈 장관이 또 일도 잘했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잘하고도 있고 본인이 잘하고도 있고 또 윤 대통령의 이 막강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가 지난 한 달 동안 큰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아직 뭐 한동훈은 이제 비대위가 출범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고 한동훈 자신의 말처럼 당내에 뭐 크게 많은 인맥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서 공천 작업이라든지 이런 총선을 치르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기에도 이제 힘이 모이는 현상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 갈등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갈등이 일어난 만큼 이걸 잘 수습하면서 앞으로 되풀이 되지 않아야 총선 국면에서 총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번에 가장 문제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서로가 잘 알고 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이 본인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갈등이 좀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김경률과 이용희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경률에 대해서 이 김경률이 선을 많이 넘은 그다음 김경률이 자질 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이런 망언을 터뜨렸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수습하지 않았다. 위원장과 비대위원은 다릅니다. 비대위원은 이렇게 선을 넘는 망언이 나오더라도 위원장은 그것을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위원장이 거기에 동조를 하는 형태를 보이게 되면 이건 윤 대통령으로서 용납하기 힘든 부분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번에 친윤 일부 의원들을 뭐 중심으로 해서 이용이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한동훈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했다. 윤 대통령이 이런 것을 알리면서 언론에도 크게 지금 보도가 됐고 모든 것이 세세하게 다 알려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정리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윤 대통령의 의사가 너무나 이렇게 가감없이 전달이 되면서 대통령실도 좀 경직되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 부분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총선 국면에서 어차피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격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 그 뭐 어떤 대책을 내놓든지 그 부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맡겨두는 것이, 당분간은 맡겨두는 것이 현명하다.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 점을 좀 더 세세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경률에 대해서 통제하지를 못했다. 오히려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뭐 한동훈 위원장과 김경률이 소위 기획한 것이 아니냐. 그게 기획이 됐다면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또 뭐 일부 민주당에서 이준석 등이 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기획을 한 것이다. 이 전체 갈등을 그러니까 당정관계를 좀 수평관계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획한 것이다. 이런 것은 전부 김어준도 오늘 그런 방송을 했는데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이런 건 그냥 해보는 말이고 계속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갈라치게 하겠다. 이간질하겠다라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별 가치가 없는 논평들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많은 것을 느꼈을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 이 당정관계에 있어서 한동훈 위원장 자신의 말처럼 동반자의 모습도 있고 또 차별화되는 모습도 같이 보여줘야 되는 이렇게 아주 예민하면서도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유연한 모습이 필요한 것이다. 이 총선 전국이 이제 80일 남았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갈등이 국민의힘으로 보면 굉장히 아픈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빨리 발생을 했다. 총선을 눈앞에 두고 발생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일찍 이런 부분들이 터졌다라는 것은 뭐 그래도 다행인 부분이 아니냐 이런 또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번 윤한 갈등이라고 부르는 이 갈등의 원인과 수습 그리고
여기에서 남긴 과제들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바뀌어 간다면 총선까지 별다른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분란 없이 총선에 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느끼는 바가 많았을 것이다. 굉장히 학습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것을 느꼈고 윤 대통령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 어제부터 시작된 1박 2일 동안에 정말 국민의힘 지지층, 이 또 많은 합리적인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이 당정 갈등, 이 당정 갈등이 가져올 그 엄청난 후폭풍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을 우려 섞인 눈으로 지켜봤는데 이제는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